임원이 이혼 후 솔직한 마음 공개 재혼 원한다. 배우 임원희가 재혼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을 꺼냈다. 6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임원희가 스페셜 MC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MC 심동엽은 임원희, 서장훈에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서장훈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나는 조맨이다라고 말했고 임원희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있더라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동엽은 다녀왔다며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을 언급했다. 임원희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박수홍이 운영했던 웨딩업체를 통해 결혼식을 했다.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 라고 물었고 임원희는 안 하고 싶을 줄 알았는데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서장훈은 난 반반이다. 아직까진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 모습에 신동엽은 둘이 깊은 얘기를 나눈다. 끼어들 수가 없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임원희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명 정도는 갖고 싶다라고 고백했다. 한편 이날 임원희는 다이어트를 하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안 하는 줄 아시더라. 의외로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 저는 운동을 매일 걷는다. 제가 살짝 우울증이 있는데 걸으면 그게 조금 나아진다고 밝혔다. 배우 임원희가 재혼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을 꺼냈다. 6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임원희가 스페셜 MC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MC 심동엽은 임원희, 서장훈에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서장훈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나는 조맨이다라고 말했고 임원희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있더라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동엽은 다녀왔다며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을 언급했다. 임원희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박수홍이 운영했던 웨딩업체를 통해 결혼식을 했다.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 라고 물었고 임원희는 안 하고 싶을 줄 알았는데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서장훈은 난 반반이다. 아직까진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 모습에 신동엽은 둘이 깊은 얘기를 나눈다. 끼어들 수가 없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임원희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명 정도는 갖고 싶다라고 고백했다. 한편 이날 임원희는 다이어트를 하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안 하는 줄 아시더라. 의외로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 저는 운동을 매일 걷는다. 제가 살짝 우울증이 있는데 걸으면 그게 조금 나아진다고 밝혔다.